까마귀 씨 여기 그만해요. 제 영혼을 구해주세요. 까마귀에게 동전을 주었습니다. 까. 영혼을 구하라. 됐어. 일단 세이브 세 번 할 수 있고. 초상화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요? 양치기한테 말 한번 걸어볼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상자에 비밀번호는 어디서 구하는 걸까? 왼쪽 밑에 밑이 붉은 방이에요? 아 왼쪽 밑에 고마워요. 아 이것도 원래도 있던 곳이다. 저 비밀번호도 찾아야 되고. 왼쪽 밑에 붉은 방 저긴가? 5? 저 5방인가? 5? 오 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눈치챘나? 오, 씨. 오, 그래서 AI가 나름 있어요. 내가 저기 있는 거를 대충 알아. 대충 알아서 어느 정도 따라와. 여기 어려운데. 여기 어렵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빨간 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위에 있는 거? 이 책상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 눈앞에서 숨어도 끌어내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책장 안에 있겠지. 아 책장을 다 뒤져야 된다고요? 헐.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뒤져? 마법의 보석이란 이름의 책이야. 이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가장 소유하고 싶어하는 보석 중 하나는 바로 뱀의 반지다. 소문에 의하면 이 특별한 반지는 빨간 빛을 내뿜어 알고자 하는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애벌레에서 나비까지가 아니야. 계속해서 다른 걸 찾아보자. 여긴 아니겠지 다행히. 이 책은 제법 재밌어 보이는걸? 붉은 시종은 거대한 암흑성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전부 통솔해왔다고 전해진다. 그의 성격은 엄격하고 완고했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즉각 처형을 내릴 정도로 주저함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 책은 역시 아니구나. 저 위에 있겠지 아무래도. 저 소리 자꾸 들으니까 소름에서 짜증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좀 줄여줄까요? 자 우리 8200분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 고마워요. 그래도 읽는 동안 멈추니까 너무 다행이다. 저 오른쪽 이것도 아니겠지만 한번 읽긴 읽어야겠죠? 이쪽에 이 책장에는 애벌레의 나비까지가 없는 것 같아. 아 꽝이야 이게. 야 아예 꽝이야. 어 야씨. 와 각자 다 있네 여기. 와 이걸 어떻게 여기 한 마리씩 다 있어요. 아 빡센데. 네, 세 마리가 있네. 그리고 쟤네들 안 움직이는데. 암흑성이란 이름의 책이야. 교수형 집행인의 숲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는 인상적이게도 예술적인 도구와 장치들로 유명하다. 재물을 바치는 탑이자 백작의 비밀 공간은 분명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재미있는 점은 오래된 소식통이 말해주듯이 성 내부에는 버려진 지하 감옥이 존재하는데 이는 포로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오! 감옥 감옥. 네 왕들이란 이름의 책이야. 아주 오래전에 네 명의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돈독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들과도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며 지냈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모여 전장을 누비기로 결심했다. 결국 전쟁은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네 명의 왕들은 수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왕들 중 하나가 나머지 왕들을 배신하고 전리품을 챙겨 달아난 일이 발생했다. 그 왕은 비록 미소를 짓고 있었어도 뒤에서는 탐욕과 비열함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네 왕들의 이야기는 그림으로 그려져 지금도 암흑성 어딘가에 걸려있다고. 아! 그 아래층 그림이구나. 아 그리고 얘가 그 루카노르 백작이 그 왕들 중에 배신자라고 했잖아요. 아 이런 이야기들이 뒷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어 내려간다. 내려가라. 되게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왜 여기까지 탐방을 나오고 난리야. 아 여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저 빨간색 발원방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적당해요. 책을 그냥 다 들고 나오면 될 텐데. 아씨. 내가 볼 땐 요거 두 개도 없어. 아마 그 빨간색 놈 있는 방에 있을 거야. 분명해. 확실해. 어? 이건 족보잖아? 루카노르 백작은 수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고 그만큼 많은 자식을 원했던 것 같아. 하지만 자식이라고는 루크레치아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 아 그랬구나. 오 여기 의외로 책을 잘 읽을 수 있네. 쟤네들이 서로 책 읽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네. 어 서로 이제 지식을 탐구하는 동안에는 역시 교양서적을 볼 때는 건드리지 않죠. 드디어 찾았다. 여기 애벌레에서 나비까지야. 내가 소중히 보관해 줄게. 오케이. 어서 줄리아한테 책을 갖다 줄까? 오케이. 야 의외로 가만히 있는데? 의외로 가만히 있어주는데? 너무 고마운데? 의외로 가만히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고마운걸? 됐다. 가자. 오! 오케이. 잘 끝났어. 독서 동아리라서 역시 착하네요. 서로 조용조용 해주고. 여유롭다. 책을 바로 갖다 줘야죠. 아이고, 쟤 온다. 큰일 났다. 아, 쟤 오네. 줄리아에게 책을 보여줄까? 책을 보여줄까? 여기 네가 말한 그 책이야. 자, 받아. 줄리아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한스. 이제 완벽한 보물사냥꾼이 되었구나. 고마워. 대단하지? 자, 보자. 이건 오래된 나비들을 모아놓은 카탈로그 같은 건데. 그리고 이건... 잠깐! 이건 뭐지? 여기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어. 설마 리얼 888이야? 8이라는 숫자가 연달아 3번 적혀있네. 뭔가 중요한 암호 같아. 이 종이는 한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안 줘도 되는데. 다 외웠는데. 이 책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 더 많은 내용들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코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난 이 쪽지가 쓰일 법한 장소를 알아볼게. 아 그 정원 상자인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의외로 888이네요 설마 888일 줄이야. 네 저렇게 단순할 줄이야. 열어볼까요? 줄리아가 준 코드를 사용해보자. 코드. 한번 이 쪽지를 사용해볼까? 888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열렸다. 오 나비채를 획득했습니다? 뭐야 나비채인데? 줄리아에게 내가 찾은 걸 보여줘야겠어. 나비채? 루크레치아의 장난감이라는 뭔가가 떴어요. 나비채. 줄리아, 내가 발견한 것 좀 봐봐. 나비채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정원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게 들어있었어. 네가 준 쪽지에 적힌 숫자는 그 상자의 비밀번호였지 뭐야. 아주 흥미로운걸. 이건 분명 루크레치아가 어렸을 적 가지고 놀던 나비채임이 틀림없어. 정말 놀라워 한스. 넌 정말 이 미궁을 풀어나가고 있어. 어쩌면 곧 나보다도 더 뛰어난 보물사냥꾼이 되겠는데? 정말? 짱이다. 그래서 이 나비채는 왜 들어있었던 걸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네가 잘 가지고 있어. 혹시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니? 하지만 이게 보물을 얻기 위한 단서면 어쩌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 그 나비채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겠지. 아니 분명 중요한 단서임에 틀림없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읽고 있는 책을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왜? 한스, 난 사실 두려워. 고백하자면 난 전문 보물사냥꾼이 아니야. 보물을 찾는 것보다 비밀을 파헤치는 걸 더 좋아해. 스스로 보물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지만 넌 진짜 보물사냥꾼이잖아. 그러니까 보물은 네가 직접 찾아야지 의미가 있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CPU고 네가 행동하는 거야. 행동대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도 지금 무섭단 말이야. 아이씨. 그래 알겠어. 다 이해해 줄게. 대신 약속 하나는 확실히 해두자. 분명히 우리 둘은 협력관계니까 내가 보물을 찾게 되면 보물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어?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다 보물을 찾았다는 가정하에 말이지만 말이야. 헤헤. 너만 믿을게 한스. 그럼 난 여길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할게. 너는 네가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렴. 운이 좋으면 우린 바깥에서 다시 만날지도 몰라. 손잡이 없던 레모. 어! 손잡이 없던 레모가 어딨었지? 남녀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 그랬어? 그랬나요? 다르게 했는데 좀 더 다르게 해야겠다. 불의방에서 글자 얻었습니다. 세이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를 지금 한번 할까? 초록방? 미로방에 있었나? 아, 미로방에 있었나요? 아니야 그거는 필요 없어. 거기는 원래 우측으로 가는 길을 여는 거였는데 그건 위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건 거기는 거의 의미가 없어. 미로방은 아닌 것 같아요. 미로방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별로 없는데. 까마귀 씨 여기 금화예요. 까마귀에게 동전을 주었습니다. 거울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영혼을 구하라. 이름 한번 맞춰볼까? 일단 주신 것 가지고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세이브 했으니까. 세이브 했는데 아마 이게 다 구하긴 했는데 아직 아이템이 남았다는 거는 뭔가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자 여기서 가짜 단어를 먼저 L자만 가짜네. L자만 가짜고 우리가 한 번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P였어. 1번은 P. 한번 해보죠.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에다 라비 쳐줘볼까? 2번은 A였습니다. 2번은 A. 이렇게 다 맞추긴 했는데 아 함정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죠. 어떤 엔딩이 기다리는지 한번 해보고 찾아보자. A. 그 다음에 3번은 T. 3번은 T. 네 파트로니오. 파트 그 다음에 4번이 R. 설마 파트라시오? 파트로니오. 파트로니오라고 합니다. 파트로니오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지만 뭔가 찝찝하단 말이지. 파트로 아 이러면 나가린데. 아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이러면. 자 마트 아 예 골치 아프네. 로 아닌데 어 뭐지? 로 5번, 6번이 N 로니. 아 뭐야 이거 I가 두 개잖아. 7이 두 개였지요. O는 뭐야 그러면. 파트로니 O야? 파트로니인가? 패트로니 O? O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그 맵이 좀 이상했거든요. 7이 두 개여서. 아니야 하나는 가짜 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반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나? 패트로니오 한번 가보자! 가보죠 패트로니오. 출발합니다. 고! 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패트로니오였답니다. 정말 이상한 이름이네. 발음하기도 어려워. 간단한 시련은 아니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고된 인물을 향한 용기와 전략 그리고 기지가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맞았다! 이문으로 들어가시면 백장님의 개인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와 고마워요. 그럼 이만 뾰로롱. 오 맞았어. 오 이거 해냈네 이거.
그냥 엔딩인가?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지금 당장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잖아.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루카르노 백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와우, 발걸음을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애니메이션 보소. 속았나? 시종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고약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더군요. 어? 두 명이야? 귀족도 아니고 돈도 없고 심지어 아빠까지 없는 거렁뱅이 꼬마라니. 뭐야, 되게 많아.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백장님의 후계자가 된다라. 그게 가당키나 할 말인가요? 와, 패드리까지 치다니. 어? 얼랍쇼? 엄마? 엄마! 엄마! 어? 엄마? 머리야. 뭐야, 여기 사람들이 겁나 많이 죽었네. 여긴 어디지? 온 사방이 피투성이야. 저거에 닿으면 데미지더라. 뭔 소리야? 뭔 소리냐? 이거 염소 소리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뭐야, 거기 누구 있나요?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설마 아버지는 아니겠지? 우와, 여기 뭐야? 나 진짜, 와, 미미기야. 미미기라니. 저기 있다. 와, 다리가 잘렸어. 드디어 누군가 날 발견해 줬군. 세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뭐, 전쟁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건 다 우리들이 버린 과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 걱정 마라, 난 괜찮으니까. 그나저나, 이름이 뭐니, 꼬마야? 한스예요. 10살이죠. 10세 한스예요. 그래, 반갑다 한스. 아, 자기 소개를 깜빡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난 너무 오랜 시간을 이 아래에서 보냈어. 사실 기억나는 건 이름의 이니셜이 전부야. 그냥 그러니까 날 JF라고 부르렴. 예, 알겠어요, JF씨. 아, 이 사람이 이거 편지 쓴 사람이구나. 아빠는 아닌가 봐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 기억나시겠죠? 그럼 난 백작의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아, 저랑 이유가 같네요. 사실 내 진짜 목표는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난 진실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란다. 루카르노 백작께서는 루크레치아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하고 결혼할 생각이야. 예. 그러세요. 재산은 내가 갖죠 뭐. 안타깝지만 우리 둘 다 목표를 못 이룰 것 같는데요. 우리는 지금 지하 감옥에서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실현을 거의 다 성공했다고 봐야겠지. 여기가 바로 백작의 마지막 시련을 위한 장소니까 말이야. 마지막 시련이요? 확실한 건가요? 그래, 확실해. 단지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승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다. 만약 우리가 서로 도울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떡해요? 혹시 이쪽으로 오면서 벽에 끼워져 있는 황금 표식을 보지 못했니? 표식 두 개는 내가 끼워놓은 건데 한 개만 더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황금 표식을 찾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런 셈이지만 그게 단순하진 않단다.
이 지하 감옥엔 가짜 황금 표식도 존재하더구나. 그러면 표식이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끼워봐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지. 만약 네가 진짜를 찾아서 끼우면 가운데의 문이 열리게 되겠지. 알겠어요. 지금 바로 황금 표식을 찾아볼게요. 잠깐만, 이걸 가지고 가렴. 이게 네 영혼을 보호해줄 거야. 그 말을 획득했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감옥 깊숙이 들어가서는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괴물 몇 마리가 이곳을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 내가 볼 때 그 괴물들 눈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일단 그놈들이 널 발견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각별히 조심해라. 기억해. 올바른 화물감. 빵 두 조각을 획득했습니다. 대박. 이게 세이브인가? 와, 이것 좀 봐.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까. 금화를 넣고 영혼을 구하라. 그래, 까마귀씨. 당신은 여기서도 부자로군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계속 이어가야 돼? 아니면은 뭐 세이브 해요? 말아요? 아니면 뭐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 괜찮나? 지금 진행되는 건가? 진행된 가는 건가? 일단 세이브 할까? 네. 저 가짜다. 가짜를 확인할 수 있구나, 반지로. 까마귀씨, 그만입니다. 아. 네 영혼을 구하라. 겁나 포스 있는 까마귀야. 내가 본 까마귀 중에 제일 포스 있어. 소리 보소. 지렁이 조심. 지렁이 조심. 아씨. 와씨. 대박이네. 와, 대박이네. 지리네, 진짜. 저 뭐냐, 저거? 저 뭐예요, 저게? 눈이 좋지 않대. 저 엉덩이 봐, 씨. 엉덩이 보소. 이게 뭐냐 여기는? 겁나 끔찍한데? 가짜야 금화다. 뭐야 방금 누가 날 물어뜯었어. 먹을 거 냠냠. 아이, 빨리 나와. 언제 내 바지 속에 들어온 거야? 먹을까! 시끄러운 벌레한테 줄 음식 같은 건 없어. 나는 내가 먹을 음식만 가지고 다닌다고. 싫어! 싫다고? 먹을 건데 난 냠냠! 그래. 너랑 대화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근데 혹시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방에 넣어둘까? 지렁이를 획득했습니다. 지렁이를. 레버. 레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잡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잠자리채? 아닌 것 같아. 손잡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로 가야 됩니다. 레버가 오른쪽에 있는데.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저 레버를 당기기 위해서 지나가면 죽겠죠? 그래도 지나가는 게 좋은 건가? 아씨. 큰일 났다. 어우씨. 와, 저 한눈 팔고 있다 죽을 뻔했네. 와. 다시 할까? 아니야.
딜교환하죠? 딜교환할까요? 아! 아, 씨. 뭐가 된 건가? 헐. 아! 아우, 씨, 와. 지렸다. 와, 이거 딜교환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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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자를 꽂아야 되는 거지. 아. 와, 두 마리 지렸다. 이거는 진짜. 그렇지, 치즈 조각 굿. 와, 씨, 알밤. 알밤을 먹어서 에너지 좀 회복시켜 보자. 가짜야. 이거 먹을 가치가 없죠. 그냥 갈까요? 와, 소리 부서, 씨. 속도까지 빨랐으면 미쳤죠, 저거. 와, 뭐야, 집이 있는데? 어, 우리 집?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왜 여기 있는 거지?